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쥬안입니다. 오늘이 또 목요일 아닙니까? 목요일에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모든 한국 이제 마트들이 이제 세일을 시작을 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예, 한인마트들 무엇을 세일을 하는지, 예, 저는 그거 굉장히 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예, 오늘 서든 캘리포니아 한인마트 세일 정보 저랑 같이 한번 렛츠 겟잇 해보자고요. 렛츠 고. 예, 그나저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올려드릴 때 이제 노딱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오늘도 뉴스를 올리는데 노딱을 또 받은 거예요. 네, 또 받아가지고 왜 받았나 하고 보니까 이 제목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라는 그런 제목을 쓰다 보니까 노딱을 받더라고요. 네, 오늘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망 사건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뭐 참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식으로 제목을 적다 보니까 노딱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노딱 받은 거 바로 그냥 영상 다 지워버리고 다시 영상을 올리면서 제목을 참사 같은 거, 누구 사망했다라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적지 않고 제목을 올리니까 노딱을 받지 않더라고요. 역시 아, 제목에서 제가 걸렸나 봅니다. 그냥 아재가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노딱 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다음부터는 이제 제목을 지을 때 좀 이렇게 잔인한 제목은 좀 피하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오늘 목요일 무슨 세일을 하는지 렛츠 겟 잇 해보자고요. 예,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는 radiokorea.com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마켓 세일 하는 곳이 이렇게 딱 있거든요. 네, LA, OC, 세리토스, 가디나, 동부, 벨리, 샌디에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모든 한인 마켓들에 대한 세일 정보가 여기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LA 지역 이렇게 딱 봐가지고 제가 보는 곳이 여기인데요. 네, 그러면은 H마트 무슨 세일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딱 누른다고 하면은 네, 여기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H마트 세일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딱 훑어본다고 하면은 예, 네, 여기 뭐 예, 네, 무슨 햇반 같은 거 14불? 아, 40개가 들었다고? 예, 네, 어디. 여기 한번 보자고요. 아, 햇반이 아니라 영 코코넛이었습니다. 코코넛, 네, 코코넛 박스에 네, 14불. 제가 잘못 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확대해서 보셔야지 이렇게 잘 볼 수가 있고요. 오, 그리고 여기에 야, 이거 어묵탕 만드는 이 어묵 있지 않습니까? 네, 1.1파운드 패키지에 2불 99라고 하네요. 네, 요거 괜찮고, 네, 그리고 여기 밑에를 본다고 하면은 아, 쌈장을 네,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 2개에 5달러라고 합니다. 네, 요것도 가격이 괜찮고요. 네, 그리고 샘표 진간장 네, 4불 99라고 하고요. 네, 요것도 네, 가격이 네, 굉장히 좋네요. 따봉, 네, 따봉. 따봉. 그리고 예, 별다른 또 세일은 없네요. 네, 그러면은 H마트는 아, 뭐 별로 볼 게 없네요. 네, 별로 볼 게 없으면서 또 다른 세일을 또 본다고 하면은 예, 한남체인을 한번 보자고요. 네, 한남체인이 예, 세일을 잘 하죠. 예, 세일을 잘 하니까 이거를 딱 본다고 하면은 예, 여기 오, 황금 쌀아기 참외가 한 박스에 9불 90g라고 합니다. 황금 쌀아기 참외가 여기 아마 캘리포니아에서 네, 직접 재배를 해가지고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네, 맛있습니다. 네, 잘못 고르면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거의 대부분 맛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야,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단감이 나왔습니다. 단감이 나왔는데 네, 역시나 지금 막 나오다 보니까 파운드에 2불 네,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보통 이 단감이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파운드당 99전 하거든요. 좀만 기다리면 99전으로 내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예, 그러면서 이게 호박, 이태리 호박은 파운드 79전. 예, 그리고 이야, 한국 부추가 굉장히 싸네요. 부추가 3단에 99전이래요. 네, 그리고 요즘 들어가지고 파가 비싸더라고요. 파가 70전이라고 합니다. 단에. 예, 그러면서 그 밑에를 본다고 하면은 대파는 또 한 단에 99전이래요. 예, 대파를 먹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 그러면서도 고구마, 오, 고구마는 또 가격이 괜찮습니다. 파운드에 1불 29. 네, 뭐 어마무시하게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괜찮은 가격이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 페르시안 오이가 요게 또 맛있거든요. 네, 페르시안 오이 파운드에 99전이면은 뭐 그렇게 많이 세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세일을 한다
합니다. 네, 그리고 배추는 50파운드 박스에 23불이라고 합니다. 뭐 배추도 뭐 그렇게 많이 세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뭐 괜찮게 네, 팔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면서 혜택 대풍쌀 20파운드에 15달러라고 합니다. 네, 뭐 가격이 괜찮지 않나 네,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이 밑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 샘표 국간장을 3불 99 네, 이렇게 또 팔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네, 이 옆을 본다고 하면 또 삼립 아시나요? 네, 요것도 아이스크림을 또 팔고 있는데 하나에 1불 50이라고 합니다. 뭐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 아, 그리고 삼립 호빵을 이렇게 또 불닭 호빵 네, 그리고 피자 호빵 해가지고 패키지에 3불 99. 야, 이것도 호빵 하면은 또 삼립 아닙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맛있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맛있겠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아, 오뚜기 밥을 네, 한 패키지에 네, 한 팩에 네, 한 박스에 12개가 들었거든요. 네, 8불 99. 오, 요거 굉장히 싸네요. 혹시 햇반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오뚜기 맛있는 밥 한남채에서 사시는 게 어떨지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여기 밑을 본다고 하면은 별로 세일을 하는 것은 없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원하는 것들이 없네요. 그러면서 한남채의 세일은 이쯤 보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서 다음에 볼 것은 바로 시온마켓입니다. 저는 시온마켓을 또 잘 가기 때문에 시온마켓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 또 무엇을 세일을 하는지 또 보자고요. 햇 후지 사과 예, 파운드에 1불 50. 예, 뭐 요거가 아마 햇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페르시안 오이는 가격은 같네요. 네, 그리고 예, 여기도 한국 부추 3단에 99전 똑같이 팔고요. 네, 그리고 고구마는 1파운드에 1불 29 네, 똑같이 팔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 여기는 또 백도 복숭아를 박스에 5불 99에 또 팔고 있고 망고 박스가 또 대박입니다. 망고 박스에 5불 99라고 합니다. 네, 여기 시온마켓에서 파는 망고가 굉장히 맛있죠. 네, 애플 망고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맛있고요. 네, 요거 드시는 거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또 햇반 박스에 12개들이 9불 99 이렇게 또 팔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밑을 본다고 하면은 야 오뚜기 예, 이 진라면 있지 않습니까? 진라면 박스에 18개들이 9불 90개 이렇게 또 팔고 있네요. 혹시 라면 자주 드시는 분들은 요거 사시는 거 어떨지 예, 그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야 그리고 풀무원에서 만든 얇은 피 김치만두 요거 맛있거든요. 전에 제가 한번 사 먹어본 적이 있는데 요거 4불 99라고 합니다. 네, 요거 한번 드셔보시는 거 감추 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옆을 본다고 하면은 오뚜기에서 만든 이제 만두 네, 3종 세트 해가지고 한 팩당 4불 99 이렇게 또 팔고 있네요. 네, 요것도 맛있거든요. 요거 드셔보니까 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또 김치 만드시는 분들은 여기 하성전 멸치액젓 그리고 까나리액젓 이렇게 4불 99 이렇게 또 팔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야 여기 또 이제 떡볶이 떡 예, 그리고 떡국떡 네, 이렇게 또 쌀로 만든 거 패키지에 2불 90개 이렇게 또 팔고 있고 네, 그리고 군대 다녀온 친구들이 말을 해주는데 이 맛다시 있지 않습니까? 이 맛다시 고추장이 이렇게 또 밥이랑 비벼 먹으면 또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예, 요거를 또 팔고 있네요. 네,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요것도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99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오 붕어 싸만코를 예, 한 팩에 4개가 들었는데 3불 99 이렇게 또 팔고 있네요. 네, 요것도 맛있죠 맛있죠. 예, 예, 그러면서 예, 요것들은 제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패스 패스. 예, 그러면은 시원맞게 다 본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또 다른 세일은 또 무엇을 하는지 보자고요. 가주마켓을 또 본다고 하면은 예, 가주마켓 또 LA 있는 거죠. 네, LA 있는 가주마켓 세일을 본다고 하면은 예, 뭐 별다른 세일은 없어 보이고요. 여기는 예, 여기 또 참외 박스 예, 9불 99 이렇게 또 팔고 있고요. 가격은 같네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그리고 여기 풀무원 라면들 있지 않습니까? 풀무원 라면들 4불 90개 이렇게 또 팔고 있고요. 네, 풀무원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시는 거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네, 여긴 또 오뚜기 밥을 9불 90개 또 팔고 있네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남체인에는 8불 99, 1불 더 싸게 팔고 있으니까 한남체인 가서 사는 게 어떠실지 네,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오, 새우깡 여기 또 99전에 또 팔고 있네요. 네, 새우깡이 최근 들어가지고 또 가격이 올라가지고
비싸지지 않았습니까? 네, 새우깡 좋아하시는 분들은 99전에 여기서 만나보실 수 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 소주, 쇠주 있지 않습니까? 3불 99 이렇게 또 팔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비타 500 콜라겐이 들어간 거라고 합니다. 오, 세일해가지고 한 박스에 5불 99라고 하네요. 네,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여기 가주마켓 다 봤습니다. 네, 다 봤고요. 네, 그러면은 또 다른 마트를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갤러리아 마트, 네, 그리고 한국 마트 같은 곳이거든요. 같은 곳. 여기 무엇을 세일하는지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또 삼양 라면을 다섯 개들이 2불 90개 이렇게 또 팔고 있습니다. 라면의 원조는 또 삼양 라면 아닙니까? 네, 삼양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시는 거 어떨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청정원에서 나온 간장 세트 840ml짜리 3불 99라고 합니다. 오, 이거 괜찮네요. 네, 혹시 간장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가는 게 어떠실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밑을 본다고 하면은 뭐 별다른 그렇게 뭐 눈에 띄는 세일은 없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CJ에서 나온 비비고 만두가 아니구나. 네, 여기 뭐 바지락 칼국수 세트들 5불 99 이렇게 또 팔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풀무원 이 두부 있지 않습니까? 네, 두부 99전 팩에 이렇게 또 팔고 있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풀먼에서 나온 뭐 냉면들 그리고 비빔냉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세 팩에 9불 99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싼 거거든요. 풀무원 냉면이 가장 맛있죠. 네, 여기서 한번 사서 드셔보시는 거 어떠실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또 야채 섹션을 본다고 하면은 오, 여기는 또 깻잎을 또 세일합니다. 깻잎 세 팩에 99전이라고 합니다. 네, 깻잎 괜찮고요.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비슷해 보이고요. 가격이 뭐 어마무시하게 싼 거는 보이지 않고요. 그러면 또 다른 것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여기 또 오렌지 카운티의 아리랑 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아리랑 마트를 또 본다고 하면은 아리랑 마트 무엇을 세일을 하는지 또 보자고요. 네, 여기는 아리랑 마트 여기 또 세일을 한 게 있을지 없을지. 아, 여기 또 비비고 팩에 4불 99 이렇게 또 팔고 있고 뭐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세일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이 삼양 라면 오리지널 박스 20개 13불 이것도 뭐 그냥 하고. 오, 여기 또 까나리 액젓 3불 99 이렇게 또 팔고 있고 아까 전에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서 아리랑 마트는 뭐 그닥 그렇게 많이 세일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마트 이 한인 마트들에서 세일하는 거 다 훑어봤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주말까지 이렇게 세일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잘 정하셔가지고 마트 쇼핑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마트 쇼핑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omeone